괜찮다. 벗겨보고 싶게 만드는 진정하세요. 비싼 브랜드처럼 보이게끔. 내가 남자라면 지금 이거 샀다. 이게 예쁘다. 괜찮네. 유행하는 게? 여보세요? 엘베 기다리고 있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친구랑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는 글래드. 글래드 어디야 여기가? 어디로 오라는 거야? 어 여기구나. 레스토랑 G. 안녕하세요. 하이루. 하이루. 늦어갖고 지금 하이루가 나와? 미안해. 내가 빌렸어. 어? 내가 다, 빌렸어. 다 빌렸어? 와 멋있다. 빌렸어? 늦게 와가지고 그냥 메뉴 먼저 시켰어. 아 시켰어? 뭐 시켰어? 나오면 알겠지. 이름이 어려우니까. 어 정신없어. 제가 왜 늦었냐면 오늘 아침에 조던 발매를 했거든요. 그거 랩을 신청하고 썸네일 만드느라. 어 여기 근데 되게 좋다. 글래드 좋지. 너무 저렴해가지고 런치를 먼저 먹어보자 해서 왔지. 1인당 17,400원. 완전 회전데? 되게 간단해. 그냥 빵, 샐러드, 파스타, 디저트. 2만원을 추가하면은 등심 스테이크로 바꿀 수가 있어서 하나는 등심 스테이크로 바꿨고. 내 취향 잘 알지? 내가 먹이는 건 똥이라도 맛있으니까 먹어. 이 똥 맛있어 그럼 먹어보면 돼. 샐러드. 자 여러분 그대의 눈동자에 치얼스. 짠. 올리브가 들어있어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여자 꼬시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아니지. 여러 나라를 많이 가봤으니까 다양한 문화들을 접하면서 꼬신다기보단 예의라는 거지. 그런 게 있어. 너 나랑 점심 먹을래? 라는 말은 너랑 나랑은 친구 사이라는 거고 오늘 혹시 저녁 드실래요? 라고 하는 건 오늘 저랑 데이트 하실래요? 랑 같은 말이야. 여자가 승낙을 했다는 건 서로의 호감이 있다는 거. 근데 이게 막 수상한 개수작을 하려고 저녁 먹자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 문화도 그렇고 원래 술과 밤이 있으면 안 될 사이도 되는 거야. 또 이 친구가 센스 있게 빵이랑 같이 먹으려고 내가 빵 뺏어왔는데. 아 난 또 내 접시에다가 이걸 놔준 줄 알고 내 빵을 뺏어간 거였어. 이거는 무슨 파스타야? 어 새우까지 이거 놔둬. 그냥 비스큐 소스 새우 파스타지. 로제? 같은? 일단 먹어볼게. 난 이런 스테이크가 더 좋아. 부드러워서. 스테이크 맛있네. 이거 진짜 괜찮다. 둘이서 얼마지? 57,400원? 괜찮은데? 분위기 야. 좋고. 난 여기 스테이크가 너무 맛있다. 제일 아는 맛. 아웃백 스테이크. 아웃백? 내가 좋아하는 맛이야. 아 오늘 보던 당첨될 줄 알았거든? 걱정하지 마. 너 떨어졌어. 너 떨어졌어? 네, 엄마 떨어졌어. 아니, 어머니 떨어지셨구나. 우리 어머니 떨어지셨어. 안경을 끼는 게 나 안 끼는 게 나? 끼는 게 나. 어 그래? 저는 진정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캐모마일을 시켰고요. 친구는 커피 중독자이기 때문에 커피를 시켰습니다. 브라우니랑 진짜 찰떡 한 먹어봐. 브라우니를 먹고 커피를 마셔야지. 아 브라우니 먹고. 아 인스타용 사진 못 찍었어. 맛있다. 아 원래 실은 오늘 이 친구를 만난 이유가 뭐냐면요. 저번에 같이 자라에 가서 구경하는 영상 찍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재밌어 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이 친구랑 같이 자라 털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름 신상 자라 털기. 오늘 착장에 마음에 안 드니까 이따가 가서 쇼핑을 해갖고 좀 이렇게 바꿀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저번에 디자이너 친구랑 같이 영상을 찍었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갖고 오늘 또 한번 이 친구를 초대를 했습니다. 안녕. 오늘의 얼굴을 보여주네요. 잘 모르겠다. 근데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오늘의 착장 한번 소개를 시켜주시겠어요? 인간 구찌 룩을 만들었습니다. 인간 구찌? 네. 어. 구찌 목걸이랑 구찌 벨트 왕바클. 쇠독 왕바클. 네. 제가 쇠 알러지가 있어서. 그 벨트 쇠독 오른다고? 네 쇠독 올만. 제바지 안 하면 쇠독 올만. 왜냐면 벨트가 이것밖에 없어요. 제가 살이 많이 빠져가지고 구찌 안경. 저도 비슷한 걸 갖고 있죠. 제가 여름 컨셉을 잡았어요. 오가닉 플러스 섹시 룩 을 연출을 하려고 올 이제 이 친구를 오가닉 섹시라고 불러주세요. 일여름에 오늘의 아웃핏 좀 한번 보여주시죠. 오가닉 섹시. 오가닉 섹시 보이. 오 오늘 아웃핏 예. 넥라인이 많이 보이는 좀 유넥 티셔츠를 일부러 입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에 두꺼운 걸 입으면 좀 캐주얼해지죠. 이렇게 된다 그러면 너무 단정해 보이죠. 되게 별거 없는 룩인데 이렇게 입으니까 섹시가 됐다. 조금 섹시가 가미된. 그래서 네. 톤은 오가닉한데 약간 섹시한 호기심이 들게 하는 그런 룩. 아 나한테 이렇게 벗겨보고 싶게 만드는 룩을 하겠다. 이게 바로 벗겨보고 싶게 만드는 그게 룩인가요? 오가닉 섹시 룩이지. 아 오가닉 섹시 룩 이거야 지금? 이번엔 이거야. 한 3개 정도 있어. 아 3개 있어? 올 여름에 입고 다닐 착장. 아
아이템이 비싸 보이지만 옷은 팬티 빼고는 다 온라인 쇼핑. 아, 그럼 팬티는 뭔가요? 팬티만. 아, 네. 그걸 어떻게 뭐 5분만 보여줘? 5분을 보여줘. 아니 아니 안 보여주셔도 돼요. 진정하세요. 여튼 팬티 빼고는 다 온라인 쇼핑몰. 근데 이렇게 착장을 맞추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옷도 다 비싼 브랜드처럼 보이게끔 하는 룩. 나는 이거 올 세트 오늘 착장을 맞추는데 아이템을 빼고는 10만 원도 안 들었어. 나도 약간 섹시를 가미하기 위해서 이런 유넥 이런 거를 6천 원 주고 이번에 구매를 했어. 검정색 흰색으로. 근데 잘 사야 돼 이것도. 왜 잘 사야 돼? 얼마나 파여있나 내 그것도 알아야 돼. 거기까지는 네. 그리고 유넥이 어울리는 사람이 있고 안 어울리는 사람이 있어. 아 그래요? 나는 좀 목이 긴 편이거든. 그래서 유닉이 잘 어울려. 그럼 나는? 그래, 근데 넌 좀 약간 귀여운 편이야? 막 섹시를 연출하기보다 약간 귀여움으로 밀고 나가는 게 낫지 않나. 아 그래? 그러면 저의 착장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오늘 굉장히 급하게 나왔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프라다 가방 샀으니까 이걸 맸는데 스커트? 자켓을 입고 싶었거든요. 근데 자켓이 괜찮은 게 없어갖고 가디건에다가 안에 나시에 가디건, 목걸이, 안경, 그리고 신발은 고민을 하려고 했는데 택시가 와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신발장 앞에 이게 있길래 이거를 신고 왔습니다. 이렇게. 그래도 나름 둘이 지금 착장이 어울려. 블랙이 맞아가지고. 아 그러네. 한번 둘이 착장 볼까요? 은근 어울려. 그래서 지금 코엑스 앞인데 이 친구를 제 스타일대로 한번 꾸며보려고. 아 그래? 신사도. 너 스타일대로? 어 약간 일단 첫 번째 오가닉 섹시 있잖아. 네. 올여름 내 스타일. 나는 섹시하지 말래매. 해보는 거지. 아 나도 섹시를 해봐? 일단 해보자. 그래 그래. 일단 해보고 그 다음에 이 너의 첫 명품 가방에 맞는 스타일링을 몇 개 해보고. 아 좋아 좋아. 거기서 진짜 사야 된다 싶은 건 사고. 이제 너도 내 거 봐주고. 오케이 오케이. 내가 네 거 봐주고. 오케이 오케이. 일단 가자. 자라로 고 고. 자라 앞에 왔는데요. 딱 여기 오자마자 베이지 톤. 셔츠도 보면은. 아니 셔츠 이쁘다. 톤은 오가닉한데 소재 자체가 얇잖아. 이런 거를 체형이 마른 사람이 잘 입으면 되게 섹시하게 보여. 이거 괜찮다. 이거는 조금 별로인 것 같아. 난 이거 별로인 것 색깔이 같아. 너무 짙게 나와. 가을에 어울릴 것 같고 또 예쁘게 입긴 했어. 올 화이트에 반바지 핏도 예쁘고. 보면은 올 여름이나 봄은 거의 다 톤이 다 다운된. 베이지도 톤이 다운된. 다 그런 룩으로 신발들도 뭔가 그런 식으로. 여기는 남색 쪽으로 이렇게 있네. 시원한 톤. 이렇게 입으라고 갖다 놓은 거야. 시원한 톤에 이 바지에 이 신발 신으세요. 끝. 여기는 40% 세일하네. 자켓. 이 가방이야. 보스턴백. 예쁘다. 지금 세일을 많이 하고 있네. 이건 임창정 오빠가 입을 것 같아. 근데 내가 또 나이키나 하는 게 잘 어울려? 이렇게 입으면 괜찮네. 이 가방은 뭐지? 이것도 귀엽다. 옆으로도 이렇게 멜 수 있는데 이쪽으로도 끈을 연결해갖고 약간 배트백 형식으로도 할 수 있는 건가 봐. 39,000원? 나쁘지 않네. 귀여운 룩이야. 그냥 자라에서 제안하는 거죠. 티셔츠에 가방 대시고 바지에 신발 신으세요. 티셔츠가 귀여워. 근데 요즘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니트 소재로 된 반팔 티셔츠 이너가 되게 유행인 것 같아. 되게 많이 팔더라고. 근데 나는 안 어울려. 내가 어깨가 좁지가 않은데 얼굴이 크니까 어깨가 좋아 보여. 그래서 나는 이런 짝다라붙은 니트를 입으면 섹시해 보인다기보다는 빈티나 보여. 이런 바지 같은 것도 지금 40% 하는데? 괜찮은 것 같은데? 29,000원밖에 안 한다. 29,000원? 자라가 좋은 게 뭐냐면 의외로 핏을 잘 뽑아. 내가 남자라면 지금 이거 샀다. 컬러도 지금 여러 가지가 있잖아. 괜찮은 것 같아. 내가 만약에 오늘 산다면? 샌들! 내가 이런 샌들을 이미 주문했어. 넌 오늘 사고 싶은 아이템이 뭐야? 셔츠. 이쪽으로 가볼까? 이쪽은 약간 스트릿이네. 그러게 스트릿. 근데 나 자라에서 청바지 되게 자주 산다. 자라 청바지가 되게 예뻐. 그리고 핏이 진짜 많아. 근데 나도 자라에서 청바지를 산 적이 있는데 나는 체구가 너무 작아갖고 청바지가 그치. 웬만하면 안 맞아. 다 너무 커. 이런 게 좀 힘들어. 이건 조금 그렇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쁘진 않아. 엄청 나빠? 아니 엄청 나쁘진 않은데 차라리 되게 약간 미니멀하게 입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약간 캐주얼 룩으로 입으면 좀 별로일 것 같아. 이런 바지 한번 볼까? 트레이닝 방식이네. 그냥 편하게 입기 좋은. 이거 예쁘다. 이게 예쁘다. 저거? 이거 탐난다. 남자 유럽 브랜드 중에 아워레가시라는 브랜드가 있거든? 약간 그런 느낌이야. 야 얼마야? 49,000원. 얘는 진짜 괜찮은 것 같아. 여기가 좀 약간 그런 느낌으로 뽑았네. 아까 어레가시가 이런 느낌이거든. 그래픽 자체가. 근데 이거 되게 시원하겠다. 소재가 엄청 부들부들하네. 카라가 좁으니까. 아 그러네. 머리가 좀 커 보이겠다. 얘 같은 애가 더 낫겠다.
아 이렇게? 아 그러네. 이렇게 풀으니까 낫네. 디피를 이렇게 해주는 게 더 나은 것 같아. 네, 고맙습니다. 그래 그래. 캐트릿 입는 신 분들한테 포인트 주기 좋겠다. 어 이거 귀엽다. 귀엽다. 나름 또 자수 디테일도 있어. 근데 나는 얘가 안 들어가는 게 더 괜찮았을 것 같은데? 나도 그랬을 것 같아. 그치. 티셔츠 길이가 길이감이 기장감이 좀 길어야 잘 어울릴 것 같아. 맞아 맞아. 49,000원? 이건 약간 칸예 웨스트 느낌. 올해 가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소재 되게 좋아해 칸예가. 이지 컬렉션이 약간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뽑았네. 셔츠도 보면은 포켓 디테일 이렇게 있어가지고 약간 청 자켓 느낌으로. 근데 이건 귀엽다. 39,000원? 39,000원이면 이거는 괜찮아. 살만하다. 나는 만약에 사면 리폼을 해서 입을 것 같아. 그림을 그려서? 어, 페인트를 막 뿌려서 입을 것 같아. 39,000원이면 망해도 될까? 이런 것도 있고. 이쪽은 괜찮네. 난 아까 그 셔츠랑 이 슬랩바 사고 싶어. 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고퀄리티 슬랩바를 되게 좋아해. 39,000원? 아까 그 셔츠에 그냥 반바지에 이 슬리퍼 신고 다닐 것 같아. 데이트룩에는 어울리지 않겠지만 요런 슬랩바 찾기가 또 힘들어. 보면은 요런 또 패턴이 다 있잖아. 이게 또 미묘한 차이가 있거든. 그치. 아예 민무늬인 거라. 그리고 소재도 보면 39,000원 할만해. 싸구려 슬랩바 사면은 여기에 물질 잡히거든. 그치 아프지. 다 스펀지로 되어 있어 안에. 괜찮네. 바지 소재가 되게 마음에 들어. 린넨 소재거든. 은근 스트라이프 끼가 들어가 있어. 요새 또 옷 좀 입으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유행하는 게 플리츠 바지. 근데 나는 그건 도전 못 하겠고 요런 건 괜찮아. 나 플리츠 바지 집에 있는데 잠옷으로 쓰는데? 근데 이것도 프린팅이 별로야. 그치 아까 그 셔츠가 제일 예쁜 거 같아. 어? 나는 이 가방이 마음에 드는데? 미용사 가방 같은데? 아니요 가위 꽂을 거 같아. 가위랑 집게. 뒤에도 이렇게 지퍼가 있네. 그럼 자라? 여자 거 넘어가자. 여자로 슝! 나는 그리고 여자 게 더 재밌어. 여자 게 더 재밌어.